상장을 앞둔 게임업체 크래프톨이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인 49만 8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4조 3,098억 원으로 삼성생명의 4조 8,881억 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예상 시가총액은 24조 3,512억 원으로 게임주 가운데 1위 수준입니다. 전체 공모 물량의 55%를 모집해서 국내외 기관 621곳이 참여했으며 경쟁률은 243.15 대 1로 올해 상장한 다른 대여들에 비해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 가격이 높아 국내 중소형 운용사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연말 조 단위의 상장 기업이 대기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래프톨은 수요 예측에 국내 대형 기관 투자자와 해외 연기금을 포함한 장기 투자 성향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